할렐루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 묵상 노트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진리가 무엇이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오늘 본문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신성 모독의 죄를 씌워 그분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때는 이른 아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밤새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고 이른 새벽에 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머물고 있는 관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몸이 더럽혀지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 관저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거처에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백성들이 존경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라도에게 사형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율법에서 부정한 곳에 들어가면 그 정결 규례에 따라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유월절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모순이고 영적 위선입니다. 분명 겉으로는 힘써 경건한 삶을 따라 살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분명히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믿음 없는 종교인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와 기도 그리고 헌금과 같은 의식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의 삶은 종교적인 외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이 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속마음을 날마다 점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빌라도의 신문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명 빌라도는 본문에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의 의도를 알기에 예수님을 신문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치적인 의도를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답변에 따라 모반죄 선고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에 대해 답변으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진리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진리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시대를 따라 또 처지와 여건에 따라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참된 진리를 알고 소유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아도 전혀 아깝지 않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비록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빌라도마저 진리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기보다 군중의 함성을 먼저 보았습니다. 이처럼 참된 진리는 단순히 탐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아무리 절대 진리가 사라진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드는 십자가의 은혜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진리임을 기억하고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통치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살게 하시고 그분만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유선적인 종교적인 삶의 양식을 버리게 하시고 저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님만 생각하며 성도답게 십자가의 고난도 부활의 영광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진리와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